구독하기 눌렀지. 난 좋아요도 눌렀어. 부시고 때리고 때론 소리 질러. 못말리는 신비 아파트 귀신들의 행동을 법으로 따져본다. 법대로 하자고. 찰컹찰컹 귀신들의 죄값 베스트 7. 내가 변호사는 아니잖아. 만화라고 만화 믿지 말라고. 찰컹찰컹 귀신들의 죄값 베스트 7. 7위 고막 테러리스트 사름귀. 내 노래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면 좋겠어. 자신의 노래를 온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던 사름귀. 귀신이 돼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래를 전파하는데요. 아우 사름귀야, 큰 소리 계속 들으면 고막이 터진다고. 터져. 그렇다면 소리를 질러대며 소란을 일으킨 사름귀의 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사름귀가 벌금 10만원으로 7위! 어, 아이돌은 외모가 중요하다고. 사름귀야, 외모 관리부터 하자. 찰컹찰컹 귀신들의 죄값 베스트 7. 6위 우리 집에 왜 왔니 객귀. 길 위에 붙잡힌 영혼 객귀는 사람들의 몸을 찾아 헤매는데요. 움직이면 가스총 맛을 보게 될 거야. 귀찮은 인간이 하나 붙었고. 하리 엄마의 몸을 점찍어 놓은 객기는 엄마를 맨날 가위에 눌리게 합니다. 게다가 하리네 집에 마음대로 침입하는 객기. 이 집에 인간에게 볼 일이 있어 왔다. 비켜라. 여기서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였냐. 아이고 객기야, 맘대로 남의 집에 들어가니까 마구 엄마한테 혼나지. 그리고 무단 침입은 범죄라고 범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로 하리 집에 무단 침입한 객기가 징역 6개월로 6위. 난 초대받지 못한 곳은 들어갈 수 없어. 정식으로 초대받아야 해. 찰컹찰컹 귀신들의 죄값 베스트 7. 5위 착한 뱀파이어 이안. 절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뱀파이어 이안. 이 착한 남자에게는 세상에서 꼭 지키고 싶은 여자 가은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은이가 위험에 처하면 어디선가 이안이 나타나 가은이를 지켜줬죠. 가은이에게서 떨어져.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해도, 이건 언제든 날 부르면 돌아와 널 지키겠다는 약속이야. 근데 이안이가 요즘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단 말이야. 가은이가 위험하든지 말든지 도무지 이안의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오히려 가은이의 기사는 하리네요, 하리. 이제부터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야, 이안 어떻게 사람이 변했니? 드디어 잡았다. 이안도 피움치다 걸렸구나.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범죄라고 범죄.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착한 뱀파이어 이안이 징역 1년으로 5위. 감옥에 있어서 못 나왔구나. 오해해서 미안. 찰컹찰컹 귀신들의 죄값 베스트 7. 4위 하귀자 헤론. 우와, 이것이 현대 문명의 힘. 현대 문명의 힘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귀신의 힘. 귀신의 힘으로 거대해진 헤론. 저 송전탑을 자석으로 만들어줘. 헤론은 싸움 중에 5억짜리 송전탑까지 파괴하는데요. 근데 5억 원을 편성해준다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송전탑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기물이야.
그래서 송전탑을 파괴하면 공공기물 파손죄라고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공공기물을 파괴한 해로는 징역 3년으로 4위! 해로 너 남탓하고 그러면 안 돼! 체컹체컹! 귀신들의 죄값 베스트 7! 3위! 해킹소녀 시두스! 악성 댓글 때문에 한이 맺힌 DJ 시두스는 귀신이 된 후에도 인터넷 방송을 멈추지 않는데요. 시청자들의 컴퓨터에 침입해 마비시키고 시청자들의 컴퓨터 세계에 가둬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에 마음대로 침입하는 것을 해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시두스, 아무리 화가 나도 해킹하고 그러면 안 돼!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라 컴퓨터를 해킹한 시두스는 징역 5년으로 3위! 철컹철컹! 귀신들의 죄값 베스트 7! 2위! 강림이 스토커 도한! 강림이의 몸까지 가지고 싶었던 스토커 흑마법사 도한! 남자가 남자 스토킹하는 게 좀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저승간 여친 만나려고 벌인 일이랍니다. 그러지 마! 이화야! 또다시 헤어질 순 없어! 고작 몇 분 여친을 만나기 위해 도한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명이나 다쳤다고! 빛의 창, 헤세드... 게다가 간접적으로 강림이까지 다치게 한 흑마법사 도한! 형법 제257조 상해죄로 사람들을 다치게 한 흑마법사 도한이 징역 7년으로 2위! 찰컹찰컹! 귀신들의 죄값 베스트 7! 대망의 1위 납치범 그슨새! 소중한 사람 이수광! 하리는 안 돼! 강림이의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제주도 귀신 그슨새! 결국 강림이의 소중한 사람 하리를 납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유괴? 그만 포기하고 하리를 내려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리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기까지 하는데요! 그슨새, 죄질이 나빠도 너무 나쁜 거 아냐? 미성년자 납치에 상해까지 입히려한 그슨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2에 따라 그슨새는 무기징역으로 대망의 1위! 아이고, 내가 법을 몰라서 그동안 맞고 산 거라고! 구하리, 넌 이제 끝났어! 구하리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으아!